신 소장님이 또 고른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상승하며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주식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신 소장님께 좀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또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뭐 SNS나 방송이나 네. 유튜브에서 정말 치열한 거 아시죠? 네. 항상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반으로 갈려서 죽도록 싸우는가. 자, 거기 참전하고 싶진 않은데 그 네. 사람들이 이제 반으로 완전 갈렸잖아요. 반인지 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기서 이제 폭락론자들이 있고 폭락을 하는데 중간에 잠깐 반등하는 것이니 여기에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사면 물린다. 고점에 물린다. 이런 쪽이 있고 아니면은 그게 부동산하고 주식은 다르다. 부동산 주식, 그쵸? 불패론자들이 있잖아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전혀 다르다. 무슨 부동산 주식처럼 무슨 중간중간 사고 팔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려간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안 하면 너는 평생 내 집 마련 못 한다. 이게 지금 완전 세게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고 있고 네네. 가격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쵸? 서울 평균 가격이 지금 12억이래요. 지금 거래된 게. 근데 이걸 보고서도 그거죠. 아까 전에 폭락론자들은 그거 지금 나라에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1% 2%짜리 금리 줘가지고 MG 30, 40대들이 마지막 영끌을 한 거다. 하는 사람이 많고 아니 그 영끌 하는 그걸로만 거래량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반등이다. 신호탄이다. 반등이다. 이게 너무 치열하게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어차피 그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싸워요.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오늘이 최저 가격 오늘 사는 그러니까요. 가격이 최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사고 아니면 그럼 주식 시장에 넣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네, 그렇죠. 여기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관련이 있는 거는 그래서 가구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의미가 있다. 네. 왜냐하면 가구주들의 재무제표에서 확실히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격이 주가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변수가 아파트 거래량이랑 뭐 전세 가격 올라서 지금 이 논란 있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 이슈가 없어요. 지금은 이케아가 들어온 지도 꽤 됐고요. 그쵸. 그 당시에 제일 가구주가 크게 움직였던 데가 그 당시예요.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매기가 다 휩쓸어가지고 우리나라 송사리를 다 죽일 것이냐 아니면은 매기 효과로 송사리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더 커져버릴 것이다 했는데 후자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가구시장이 죽지가 않고 그 당시 한샘 현대리베트가 10배 이상씩 갔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역사상 최고로 갔었던 쪽이죠. 근데 지금은 이케아가 들어온 지도 꽤 됐고 이케아도 조금 시들고 있고 지금 아예 그런 이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아까 말한 그 아파트 거래량과 그 전세가격 오르는데 시장에. 매매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대세 상승 속에서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중에 올라가는 잠깐의 대득의 바운스인지 그거 이슈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가는 가구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지금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가구주들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구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고은별 앵커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건설 주택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 상승력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 9%가량 상승하면서 이제 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레벨업 한번 했고요. 그 뒤에 슬금슬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 주봉에서 다시금 오름세를 시도 중입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도 전일 9%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6만 1천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3만 7천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차분히 좀 상승 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LX 하우시스도 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21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10만원대였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차분하게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이제 슬금슬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난 종목들도 참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떠한 종목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가구 뭐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신 소장님과 바로 그럼 종목 골라볼게요. 지난주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금요일에도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거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한샘을 보고 있는데 한샘? 물론 지금 예, 좀 약간 망신을 당하긴 했거든요. 뭐냐면 현대리바트가 지금 1분기, 2분기죠. 추월했어요. 2023년 2분기 매출액이 한샘을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현대리바트는 2천억밖에 되지 않고 얘는 1조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역전이 된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 퍼시스라는 그 중소형주가 먼저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근데 이제는 조금 덩치가 큰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인데 역시 한샘 현대리바트는 아까 그 변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집을 사서 들어와 가지고 고치려는 수요가 있어야 한샘 현대리바트가 좋은데 왜냐면 그 저기 예를 들어서 지금 하츠 같은 종목은 처음에 그 아파트에 빌트인 되는 게 많이 있어요. 후드라든가 이런 게. 근데 한샘 현대리바트는 다 그 리하우스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어서 왜냐 안 그러면 지금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20개월 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네. 20개월 선 위에 있으면 대세 상승이고 20개월 선 밑에 있으면 대세 하락인데 20개월 선을 둘 다 뚫고 올라왔어요. 지금 머리를 들이밀어놨어요. 한샘 현대리바트가. 그래서 한샘을 아무래도 현대리바트한테 1분기 한번 매출이 역전됐지만 네. 아직도 한샘을 본다. 한샘이 그동안 정말 쥐어짜놨습니다. 한샘이 이케아가 들어오고 나서 한샘이 엄청나게 현대리바트랑 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와버리니까 이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을 엄청나게 잘라낸 상태고 월급도 깎고 약간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계열사로 다 보냈어요. 허리띠를 졸라 맸군요. 그러니까 본사보다는 계열사로 가면 계열사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처우나 급여가 낮게 되거든요. 그쵸. 사실 안전 자르는 건 겉으로 안 보이는데 계열사로 돌려버리는 게 그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했고 약간 지금 이게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사모펀드는 더 혹독하거든요. 그쵸. 사모펀드는 보시면 정말 혹독하게 단련해서 원가를 쥐어짠 다음에 최대한의 이익을 딱 포장해서 보여줘서 파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 사모펀드의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그것도 적입니다. 아까 전에 만약에 정말 그게 영끌해가지고 마지막 힘으로 인생의 내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살 보금자리를 마련한 거라면 이 한샘 현대리바트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팔고 뭐 2, 3년 만에 팔고 갈아탈 생각이면 집을 고치지 않아요. 그냥 살죠. 그쵸. 대충 누수가 되고 뭐 곰팡이에 펴도 대충 살지 이러죠. 근데 만약 정말 영끌해서 내가 2, 30년 내 아들, 딸이 20세가 될 때까지 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신생아 특례대출을 1세, 2세 때 태어나자마자 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무조건 다 고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네. 대표주인 한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샘을 골라주셨어요.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1분기에는 어쨌든 현대리바트가 매출을 추월했는데 근데 또 2분기에는 다시 역전할 거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모멘텀 어떻게 맞는지 한샘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은 또 이 이슈를 보시고 부동산 네. 시장 꿈틀거린다는 거 보고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일단 DLENC 가져왔고요.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고 하니까 괜찮을까요? 대규모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곳은 어딘가라고 네. 찾아봤더니 최근에 무려 3천억대 거의 뭐 4천억에 가까운 재건축을 수주받은 DLENC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DLENC 하면은 저는 2000년대 그 초반에 이편한 세상 브랜드가 많이 네. 떠오르거든요. 사실 대림산업이었을 때요. 그 이후에 뭐
자이라든지 휠스테이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브랜드의 거의 그러니까 주거용 브랜드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편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을 또 선도한 그 선구자가 또 DLEN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존의 이제 아크로빌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리메이크해서 리뉴얼을 해서 아크로폴리스 아파트 서울 이제 곳곳에서 많이 쉽게 만나볼 수 있죠. 네.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고 이제 공고를 냈었는데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습니다. 무려 8배 정도 가까이 흥행을 했는데요. 최근 건설사들 대체로 안 좋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용 등급 평가도 최근에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그러니까 건설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건설사 하면은 PF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F 보증 리스크 자체가 그 같은 업종군 내에서 약 5천억 원 수준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13%대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비율이 적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라고 따졌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건설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DLENC가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매출도 꾸준히 견조하게 잘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이유가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DLENC가 경인 경부 호남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울 지하철 그리고 국회의사당 올림픽 주 경기장 한국은행 청계천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랜드마크 포트폴리오를 네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조금 더 많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LENC 해외 수주 하면은 최근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관련해서 관련 이제 기대감 들어와주고 있는데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발언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해외 수주라고 봤을 때 인프라 건설 당연히 우크라 재건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상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에 비교했을 때 2021년도 상장 이후로 낙폭 이후에 지금 횡보 구간대 만들어 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혀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 구간대로 주가 횡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3만 원 구간대만 하단 구간 지켜준다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다시 무난하게 주가 회복세 나올 수 있어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현재 구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그냥 반등일지 아니면 이게 뭔가 신호탄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까지 좀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습니다. 신 소장님은 일단은 가구주를 주셨고요.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은 건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